알파 트레인의 비밀. 들어가 봐. 기다렸어요. 오케이. 자기 소개를 다시 해야겠죠? 저는 스텔라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스텔라. 다시 보니 반가워요. 저는 이곳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미래를 엿본답니다. 미래를 엿본다면 제가 대륙간 개통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K의 노력에 달린 일이에요. 저는 그저 별의 이야기를 들을 뿐. 개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해도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방금 전보다는 좀 더 예언을 들을 자세가 된 것 같군요. 이리 오세요. 별을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대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모두 각각의 에어리어랍니다. 저 별들이 전부 다요? 대륙간 개통을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저 별에 다다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수정구에 비친 별을 보세요. 별을 이으면 별자리가 만들어져요. 별자리에는 저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죠. 별과 별을 이어서 전설을 만드는 존재를 우리는 알파 트레인이라고 불러왔어요. 알파 트레인?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모두 하나로 이어 끝도 없이 이어지는 트레인들을 하나로 연결할 정도로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였어요. 알파 트레인은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은 산산이 끊어져 우주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도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은 빛마저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서 별이 보이지 않아요. 곧 큰 어둠이 옵니다. 걔 아마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고 나면 영원한 어둠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죠? 저는 당신에게 운명을 바꿀 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럴 수가... 그래, 스텔라가 뭐라고 하던가? 우주의 모든 별들을 이어준 알파 트레인. 그래, 이 세상 모든 트레인들을 하나로 이어 끌고 갈 정도의 힘을 가진
전설 속의 트레인이지. 그 전설이 사실일까? 사실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끊어진 알파 트레인의 카구가 여기 에어리어 V에도 떨어졌으니까. 뭐? 스텔라! 센트럴로 통하는 터널이 막혀버렸다. 어떻게 된 일이지? 별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대륙간 개통이 실패했단 말인가? 뭔가? 방금 K의 별이 떨어졌어요. 이럴 수가. K가? 아니, 저건 뭐지? 무슨 일인가? 저건 뭐지? 별? 별이 아니에요. 뭐지? 이쪽으로 떨어지잖아! 위험해! 저게 알파 트레인의 카고라고? 그래. 카고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우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러고 보니 선로에서 벗어났는데도 에너지가 줄지를 않네? 저 카고에서 나오는 에너지 덕분에 우리는 센트럴과 차단된 상태에서도 버틸 수 있었지. 저 카고 하나에 이 에어리어 전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담겨져 있단 말이야? 그래. 저 힘만 있다면 대륙간 개통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을 거다. 대륙간 개통이 가능하단 말인가? 뭐지? 다가갈 수가 없어! 너무 무리하지 말게. 터치야! 케이, 괜찮은가? 지금으로선 무리다. 대체 저 힘은 뭘까? 저 카고 안에 들어있는 알파 트레인의 힘. 저걸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어. 듀크가 왜 이상하게 변했는지 이제 알겠어. 여기가 어디지? 아무것도 안 보여. 저게 대체 뭐지?
같이 갈래? 이것 봐! 이렇게나 친구들이 많이 모였어. 굉장해! 안 그래, 얘들아? 자, 가자! 모두들 계속 같이 달리자.